안녕하십니까. 부하지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1년치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기한서를 발급하지 못하게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이과세자 분들은 부가세 매출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정한 부가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연서 발행 자체를 이제 못하게끔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세금연서 발행도 안 되고 매출에 대해서 일정 정도 낮은 부가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환급해주지 않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업일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2.6%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3%의 내가 신용카드로 판매를 했던 부분이나 신용카드로 서비스했던 부분에 대해서 1.3%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분들은 더 영세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그런 걸로 매출을 좀 더 많이 유도시키고자 2.6%의 신용카드 발급세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또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더 낮춰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납부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세하고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미만의 매출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 매출이 2,4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거나 좀 일하시다가 약간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을 갖고 계신 거가 있는데요. 이게 1년 기준으로 2,400만 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납부를 면제시켜주고 있는데요. 가령 내가 7월 달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하면 연 환산 방식에 의해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금액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00만 원이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사업을 했다고 하면 6개월에 대한 매출 금액을 환산을 하다 보면 1년에 1,200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간이과세제도를 판별할 때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제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일이 뭐 7월이다, 8월이다 그렇게 기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도 연으로 환산해서 4,800만 원 미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으신데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하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시면 간이과세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과자점이라든가 떡방학관 양복점, 그 밖에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하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